Nice indeed.네, 여러분들은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바꿨죠? 제가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보여드리는 그 티예요. 깔끔하지 않습니까? 깔끔하네요. 제가 일단 뭐 외모가 되니까 모델에 못지않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소화할 수 있죠. 네. 네. 야, 살짝 커요. 왜냐면 이게 미디움이라서 163kg 저에게는 살짝 크긴 합니다만은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저한테는 좀 맞겠네요. 아니요, 누나 똑같죠. 누나 163이니까. 저 조금 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제품, 여러분들 티셔츠 맨투맨티였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품 한번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뮤즈 생지 슬림 진. 예, 앞에 왜? 아, 포즈 보세요. 잭슨 형 생각나죠? 아, 완벽합니다. 아. 37,000원이지만 오늘만 특별히 32,5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네. 스몰부터 X라지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귀엽게 감으면 스티치가 맞았군요. 아까 제가 이제 포인트라고 했던 이런 건 한번 롤이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스티치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거 스티치라고 하는구나. 네네네. 그럼 접어줘야 되네. 그렇죠. 요즘 또 롤업 데님 죄송합니다. 혀갖고 있네요. 네. 롤업 데님 같은 게 또 유행하니까요. 이분은 키가 177인데 스몰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게 남는 건데 제가 지금 스몰을 입고 있습니다. 네. 저는 163이에요. 그래서 많이 접어야 돼요. 괜찮아요. 귀엽니까요. 그렇다고 합시다. 네. 요 제품인데 안에 요게 진짜 포인트예요. 완전 포인트죠. 네. 슬림한 분들이 입으시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저는 진짜 이런 포인트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지를 막 혼자 이렇게 저렇게 구제 같은 거 사서 고쳐 입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진짜 에드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붙이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뻐 이뻐. 아, 이게 복근 이런 게 해가 섹시하단 말이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여드리나요? 제가 한번. 저도 참 좋아하는 이 바지입니다. 이 바지예요. 아, 핏은 좋아. 내가 핏은 항상 말하지만. 핏은 괜찮아. 운동이가 작고 예쁜 너 같은. 여기 일단 보이잖아. 포인트 주황색 포인트 보이나요? 주황색 포인트. 좀 이렇게 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했네요. 네. 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양말도 이거 혹시 모주룩 양말? 양말 아닌가요? 모주룩 양말이야. 완전 이뻐. 모주룩 양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원래 복사바 보여야 되는데, 제 키가 작아서, 더 접어, 이거 확실히 접어, 이렇게. 한 번 더 접을까요? 너무 키 접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것도 괜찮아요. 귀여워요. 이렇게 여러분들, 딱. 얼마나 예뻐요. 아유. 얼마나 예뻐요. 이거 보니까 엉덩이에, 또 이렇게. 아, 만지지 말고요. 이거. 만지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이거. 네. 포인트. 싹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 예쁘죠? 바지 진짜 예쁘다. 양말도 예뻐. 양말도 모주룩이에요. 그니까 양말도 좀 커가지고 발뒤꿈치는 데가 올라왔어. 이걸 발목 양말 아니야? 맞아요. 아킬레스건이 보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바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포인트야 진짜. 요거 주황색 보이는 거. 맞아. 요게 포인트고 두 번째 것도 예쁜데? 이뻐. 괜찮다. 무대가 살짝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키는 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간지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싸. 아, 그렇지. 싸. 포인트 한번 해줘야지. 싸. 아, 고가 예쁘네요. 나쁘지 않은데? 요겁니다, 여러분들. 네. 잘 지네요. 요 티셔츠까지 딱 같이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 아, 이상하게 그냥 예쁘죠. 완전 예쁘잖아요. 완전 예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늘 할인 상품이었고, 바지가 네. 바로 오늘 세 번째 할인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모주룩 사이트 가셔서 메인 페이지에 네. 세 가지 오늘 할인 상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에 여러분들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시청해주세요. 상품도 드려야죠.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배너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모주룩 사이트 가셔서 이거 포털 사이트에서 모주룩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스게임 TV에서도 할 수 있고요. 네. 요렇게 1, 2, 3. 오늘의 할인 제품들이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장인어른 이벤트, 댓글 이벤트 30번째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30번째 드릴 상품 바로 문화상품권입니다. 와. 선물로 드려보도록 하죠. 30번째 어디 드리고 싶어요? 이번은 첫 번째?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10,000원 문화상품권 천봉주님께 천원 10,000원 문화상품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그러네요. 이봉주도 아니고 천봉주. 네. 단군 멋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또 진실만을 다섯 번째로 하죠. 굉장히 진실만을 또 말씀해 주시는 천봉주님 하지 말죠.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바로 셔츠. 그렇죠. 셔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셔츠는 베이가 삼행시. 아 베이가 삼행시로 지금 적어주시면 그러나 그럼 새로 작성하나요? 첫 번째로 작성하신 분께 드릴게요. 베이가 삼행시. 근데 말이 돼야 돼. 너무 어처구니 없으면 안 돼. 그치. 뭐 베이가 뭐 가지마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이 되게 서사가 있게 흐름이 있게 베이가 삼행시 지금 적어주시면 내가 바로 셔츠 드릴게요. 내가 지금 누가 베이가 이런 가지마 이런 거 쓰다가 움찔해서 누가 한 명 분명해 이거. 분명히. 그럼 한번 순발력 볼까요? 나 시작. 네. 나 내가 먼저 시키면 안 돼? 배 빨리 해요. 배 아파. 2 이거 어떡하지? 가 가서 똥 싸고 와도 돼? 오 아 괜찮았어? 괜찮은데? 괜찮았어? 괜찮은데? 오 괜찮았어. 좋았어. 어쨌든 이야기 흐름이 있잖아. 흐름이 있잖아. 맞아. 스토리가 중요한 거야. 흐름이 있었어. 나쁘지 않았어. 가서 똥 싸고 와도 되고. 현실과 굉장히 맞아떨어졌어. 그치. 완전 100% 일치하는. 뭐래? 현실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똥 안 싸요. 뻥치고 있네. 이슬만 먹고 살아가지고. 누가 썼어요. 첫 번째 썼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배. 배신을 당한 앱상길. 자기 이름이에요? 앱상길? 본명 아닌데? 그러니까 앱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상길. 2. 이를 갈며 희삼아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보니. 가. 야 이제. 넘어가고요. 좀 셌죠. 네. 이거 하자. 아니다. 기분 나쁘다. 배. 안 할래? 해보세요. 배. 배인. 아니 이거 허성욱 이거만 이거 뭐라고. 배. 배인 닮은. 이. 이화진 누나. 가. 가요 이런 씨. 귀여워야 되는데 기자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해보세요. 배. 배가 장인이 낚이며 나왔다고요? 이. 이 모주로 옷과 함께라면 멋있을 텐데요. 가. 가장 멋진 옷과 멋진 장인이 만날 때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좋아. 괜찮네. 교과서적인 어떤 삼행시였어요. 어떤 이 방송의 취지와 모주로 사장님이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또 멘트와 함께 이름도 굉장히 스탠다드잖아요. 이동성. 좋습니다. 이구동성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이런 어떤 취지와 정말 걸맞는 그런 멘트였어요. 이동성님께 저희가 티셔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군대 가시면요 결국에 상관이 잘 보이는 게 최고거든요. 그렇죠. FAB이 중요한 순간. 네. 저희 후원 주고 있는 우리 장인어른 모주류 사장님께 잘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잼 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미필자일 텐데 여러분 여기서 노잼 치지 마세요. 앞으로 군대 가면 노잼인 일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상품도 다 선물로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장님이 이런 분은 빨리 줘야 된다고. 그렇죠 사장님 이런 거는 그럼요. 그냥 킥뷰로 킥뷰가 아니라 뭐지? 킥서비스 킥으로 줘야 돼. 킥으로. 네. 킥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임 할까요? 찾는 중이네요. 찾는 중이죠. 죄송합니다. 모주루 저희 사장님이 또 저희와 함께 한 지 거의 뭐 근 1년이 넘었죠. 아마 그 집으로가 시작이었었죠. 그 6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작년. 네네네.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 모주루 사장님 한번 지나가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뵙긴 뵀습니다. 아, 뵀어서 실제로? 제가 옵저버 하는데 오셔가지고. 오. 옵저버 살짝 인사만 이렇게 까딱 하신 적 있어요. 아, 이거 오신 적 있었구나. 네네. 멀리서 또 굉장히 또 멀리 계시는데 또 오신 적도 있었고. 전화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네. 제가 또 네이톤으로 메신저도 한 적 있었고요. 아, 네. 굉장히 또 긴밀한. 저랑 문자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고요. 굉장히 또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또 제가 또 혹시라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1년 됐다고 하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 여기서 뭐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혹시라도 저 회사가 또 삐걱거린다면 제가 뭐 포장 잘하거든요. 아, 여러분 위기입니다. 제가 날씨도 위기예요. 포장 엄청 잘해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익산 가겠습니다. 나 저는 저는 글씨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송구 씨요? 누나 쓰면 안 돼. 왜? 남자 쓰는 거랑 뭐가 달라. 글씨 완전 못 쓰잖아. 인정해 안 해. 그림판으로 쓰, 남들 그림판으로 쓴 것보다 그림 글씨 못 쓰잖아. 야 급하게 빨리 쓰니까 그런 거지. 정성 들였으면은 예전에 애들 내 노트 빌려가려고 안달이었어. 여러분 아무튼 제가 그 사장님 제 미래는 이렇게 하는 걸로. 원래 이렇게 딱 양다리 걸쳐놔야. 아이 그럼요. 보험을 들어놔야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모델들이 다 너무 키가 커. 저 같은 모델도 한 명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요즘에는 또 여성복도 이제 슬슬 해야 되거든요. 제가 또 피트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빠요. 뭐 왜? 어디 가서. 제가 말씀 야. 저는 포장은 덤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또 안 받고. 자 여러분 이렇게 날씬인데 위기일 때 바로 여러분의 추천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가 회장은 내혜인조님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1,2경기 장난 아니었죠? 18살 이제 고2가 됐고 서울 살고 있고 아까 뭐 통화를 해도 약간 풋풋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냥 뭐 고등학생 나온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사실 지금 집에서 부모님 네. 다 주무시는데 몰래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약간 네. 조심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1,2경기에서 확실히 베이가 장인 맞다라는 느낌 분명히 줬거든요. 네. 초반에 힘든 것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잘 풀어갔었고 무엇보다 저는 역시 베이가의 꽃은 이거죠. 물론 한 방에 누굴 녹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벤트로 한 적의 적중률 그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 아, 예, 사건의 지평선. 네, 이라는 네. 스킬이죠. 네네네. 저도 굉장히 예전에 그 베이가를 한창 할 때가 있었어요. 맨 처음 LOL을 처음 배울 때. 네, 저도 한번 했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베이가가 쉽고 재미있어서 그냥 해봤는데. 네. 안 좋은 챔프라는 걸 좀 후에 깨달아서 다른 챔프를 이제 파기 시작했죠. 저도 결국은 몇 번 해보다가.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베이가도 꽤 오래된 챔프예요. 순서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챔프고 베이가의 이 어떤 그 귀여움 약간 다른 귀여움이라 사실 굉장히 귀여운 챔프잖아요. 원래 작은 게 약간 사랑받는 그런 캐릭인데 베이가는 좀 달라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비운의 캐릭터 그 외로운데 사악하고 하여튼 얘도 스토리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 불우한 좀 감옥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고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이제 막 각광받는 챔피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네. 뭐 채팅창에 뭐 나이리즈 장인도 얘기하시고 리신 장인 뭐 얘기하시는데 그런 챔프는 약간 주류 챔프. 야 애매한 게 사실 장인만의 분명 노하우는 있을 겁니다. 뭔가 꿀팁 같은 거 깨알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건 대부분 천상계 유저들이 대부분 다 다룰 줄 알아서 그렇죠. 보는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범용적인 챔프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마음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아요. 범인의 챔프인데 뭔가 달라 자기는. 예를 들면 리신이야. 근데 자기는 탑 리신만 해. 아니면 AP 리신인 거지. 아니면 서폼 리신. 그러면 가능합니다. 약간 트롤 같은데. 아 근데 잘하면. 근데 다이아 1티어로 갔어 그걸. 하긴 또 1티어. 그럼 되는 거죠. 그것만 맞지. 그럼 되는 거지. 그럼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이아 1티어로 갔다는 거야. 그럼 대단한 거죠. 그치 그치.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라이즈인데 뭐 AD 라이즈 뭐 이런 거면은 가능하죠. AD 자이라. AD 자이라까지 내가 그럴 싸는데 AD 라이즈는 진짜 그건 그냥 리포감이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이아 갔으면 리포지 아니라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건 미디움 M입니다. M 미디움. 좀 딱 맞는데 스몰 입으면은 안에다 뭘 껴 입어서 아까처럼 딱 이렇게 밖에 튀어나오게. 미디움인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에다 뭐 좀 껴 입고 하면은. 그렇죠. 네. 제가 또 워낙 또 외모가 되기 때문에. 지친다 진짜. 가볼까요? 뭐 어딜 가세요? 게임 걸렸다고 하네요. 걸렸네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상대 또 그라가스예요. 오 왜 이렇게 그라가스만 나오지? 네가 사면 나도 웃기지. 똑같지. 얼굴이요. 술각 야이씨. 술 좀 갖고 와. 내가 너무 비슷한데 이거? 네. 너 너무 비슷하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이블린이고요 가대군 정글은 이번에 블라디미르 상대는 탑 케넨 리신 정글 케이틀린 잔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봐요? 룬? 상대 거라던가 특성은? 이거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상대가 똑같으니까 예. 정현짱 오 되게 막 이건 좀 물리 피해가 있네. 네, 좀 특이하죠. 쌍관이네요. 쌍관이에요.
왜냐면 그라가스가 굉장히 세요. 맞아요. 에이디스도 있고. 제가 또 그라가스를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님 배가 똑같네요. 굉장히 진짜 아니 저 그라가스 사실 괜찮게 해요 진짜로. 배가 똑같으니까. 현실과 배. 빨리 뜰래요? 진짜 거는 거야? 오리 하나 대 그라가스 할래요? 누가 진짜 아무것도 못할 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누나 홀수한테 지지. 사님하고 한 적 없거든? 아 그러니까 누나 미드방에서 이긴 적 있어요? 그때 졌잖아 누구한테 졌지? 나 진짜 바트한테 졌잖아요. 바트 내가 이겼거든? 완전 떡 발라먹었거든? 솔킥도 내가 막 계속 땄거든? CS도 완전 이겼거든? 아 알겠습니다. 짱세나 이기고 오시죠. 짱세도 완전 이겼거든? 완전 숨도 오시겠거든? 숨은 쉬었겠지 그러니까 살아있겠지. 숨은 쉬었겠죠. 그때 걔가 숨 참아갖고 저렇게 얼굴 부은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완전 이겼어 완전. 네? 떡 발랐어 내가. 바트 PG인데 내가 우리 안으로 완전 개떡 골랐다고. 내가 봤는데 쫄깃한 맛이 있던데. 뭐가? 뭐 일방적이어서 완전 비등비등하게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아니거든. 아유 진짜. 아 절대 아니거든. 여러분 이걸 궁금하시면은요. 나이스 할 거야? 조금만 연습해. 너 쓰고 보고 내가 뭘로 해도 이길 자신 있어요. 진짜. 좀만 있다가 하자. 웬만한 비등비등품은 내가 다. 그러니까 좀만 있다 하자고. 요즘 게임을 진짜 못한 지 얼마나 너무 오래됐단 말이야. 기다리라고. 좀만 연습. 내가 진짜 제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대로 해도 누나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했나? 제드? 내가 제드 하면 누나 이길 것 같아요. 와, 나 안 해봤어 제드. 와 제드는 네가 해봤어도 와 오라고. 어딜 봐? 미드로 임마. 뭘 미드로? 방파 먼저 두루 와 미드로. 자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일단 그라가스. 네. 상대 정글이 근데 리신이에요. 오늘 아까 리블린 자르반에 이어서 이번엔 리신입니다. 가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제 대세 픽이 확실히 장인어른이나 은규를 보면 좀 보입니다. 코르키라던가 뭐 그라가스 정글러는 리신과 뭐 자르반이 좀 리신 자르반 이블린. 이블린은 사실 대회에 잘 안 나오지만 실제로 저희 실버 때에서도 많이 무조건 필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너무 팀 게임이 아니라 솔랭이다 보니까 네. 이블린에 대한 유동적인 대처가 유동근이죠. 유동적인 대처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아, 나 지금 갑자기 유동근 성대모사 옛날에 밀던 거 있었는데 까먹었다. 뭐였지? 아, 사극에서 하던 거였는데 갑자기. 용의 눈물. 거기서 뭐 있었는데? 용의 눈물에서 나오는 거지. 뭐더라? 중전 뭐 이런 거였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뭔 소리야? 아, 뭐 있었어. 유명한 거 있는데. 뭐였더라? 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로딩할 때는 좀 심심하시니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 심심한 돼요. 아니 너 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12시 50분이네요. 12시 50분에는 무조건 추천 한 번씩 해야 되죠. 그런 법칙이 있더라고. 네,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이. 네, 원래 12시 50분에는 무조건 추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천 안 하시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아요. 안돼. 크리스마스 여러분 방구석에서 혼자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죠, 누나. 나? 아니요. 혼자 게임했죠 크리스마스 때. 재작년에도 그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추천 안 해서 그래요. 12시 50분에. 나 추천도 안 되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추천 열심히 했는데 나이스 게임 TV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어. 그건 나이스 게임 TV이기 때문이죠. 어, 약간 지금 렉이 있는 거 같죠? 아 추천 오류인가요? 오류동 가야겠네요. 아 나 진짜. 지금 코르키를 플레이하시는 분이 약간은 로딩이 좀 아 됐네요. 로딩 됐네요. 네. 가겠습니다. 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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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16인가 보네. 아니면 24, 15 뭐 이렇게 유틸에도 많이 넣어서 1분 하드랑 비스킷이 있네요. 양쪽 모드. 네. 그리고 아 켄에는 자신 있어요. 신발. 그리고 블라디미르는 도란마패. 왜냐면 그 켄엔이 블라디미르한테 좀 견제 위주로 짤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짤짤이 할 거지만 탑에서 만납니다. 네, 만났죠. 저는 블라디. 어, 잘 뛰었어요. 돌풍. 돌풍이 살렸네요. 근데 네. 몰라요. 왜냐면 다음 큐. 다음 큐. 다음 큐. 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시, 상황에 따라서 달리긴 했습니다만 못 지우고요. 네. 핑화. 아 핑화. 30초 남았습니다. 어쨌든 뭐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네요. 네, 잔나 잘 살렸습니다. 네. 잔나는 보통 1렙 때 2 스킬을 많이 찍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큐를 찍었고요. 위험했습니다. 뭐 어쨌든 별일은 없이
네. 잘 지나갔네요. 걔는 CS 하나 먹었죠? 와드로. 네. 30원 벌었으니까 기다렸다가 물약 하나 사가도 되죠? 그렇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초반 그 도란실드가 가장 꿀팁인 것 같은데 나머지 손가락 오피인 것 같고 어차피 도란링을 가봤자 킬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제 초반에 그런 종이장 같은 부분을 좀 커버를 하는 거죠. 체력 유지력을 높이는 마나 유지력보다는 네. 중력보다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때려놓네요. 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배우가 진짜 쉬운 챔프가 아닌데 그 욕심내는 게 전혀 없어요. 초반에 무조건 CS만 파밍 파밍 스택 스택 때렸어요. 네, 귀엽게 때렸고요. 더 귀엽게 때렸어요. 아 뛰는 게 너무 귀여워. 뭔가 잉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뭔 느낌인데요? 그냥 뛰는 느낌. 쫄랑쫄랑. 폴짝폴짝. 이래 먼저 찍었죠? 곧 따라 찍겠죠. 어 CS 많이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요? 어 그러네요. 1, 2경기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초반. 많은 손해는 아니구나. 많은 손해는 또 아니네 보니까. 네. 밀리는 라인이라. 그쵸. 잘 먹고 있네요, 그라가스도. 초반에 이제 그 그라가스 바텀에서 버스 네. 블러드. 오! 더블킬이에요. 아, 장인트리 더블킬이군요. 네, 네. 좋습니다. 오, 오늘 게임이 좋아요. 탑에서도 어쨌든 갱 한번 들어와서 1렙 때 2렙인데 케이틀린이 체력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은 어쨌든 뭐 신발의 물약이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네, 케넨. 케넨이. 네. 블라디미르도 어쨌든 도란실드에 입이 안 갔어요. 들어가서 애매하게 미니언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오거든요. 리신합니다. 리신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살아요. 살아요. 어떻게든 삽니다. 이건 전멸.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살아요. 아, 와 블라디미르 우파 피했어요. 네. 살짝 옆으로 틀어서 네. 우파 피하는 장면. 그리고 전멸이 빠졌지만 상대 그라가스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리신이 한 번 더 들렀을 때 그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태까지 본 것 중 가장 빠른 귀환이네요. 아 이거 미니언 너무 유명인데 이러면 이거 블라디미르 초반에 이거 이 끼고 먹기 너무 힘들어요. 완전 힘들죠. 안 그래도 그리고 케넨이 이렇게 다 이렇게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고통받네요. 그래도 CS 손해 없이 잘 먹었네요. 선혈의 파도로 귀환하면 또 방해하고요. 공격이죠. 자 미니언 미드 쪽 와 잘 먹고 있죠. 귀환 한번 하고 왔는데도 CS가 밀리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 네. 밀고 갔기 때문에 네. 귀환할 타이밍도 중요한데 아 이거는 코르크게 들려서 천하를 봤지만 그거 잘해라가지고 많이 메꿔줬네요. 바텀도 박수가랑 돌아가고 있고 미친 안돼 우버 봤어. 아 잘 뛰었어요. 야. 잘 뛰었고요. 네. 좋습니다. 이블린 역행 준비 미드로 갑니다. 오히려. 미드 미드. 왜냐면 그라가스가 전멸했거든요. 이거 몸통 방치기만 잘 빼면 한번 빼면 되는데 안 가네요. 이블린이 리신 올라오는 거 봤어요. 오히려 이블린 안 보이기 때문에 리신 한번 잡아보려고 살짝 내려간 거 같죠? 이런 움직임 되게 미드 라이너들이 단순히 CS 내 라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허리란 말이에요. 허리라인. 그렇죠. 수시로 정글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맞아요, 거 안 해주는 맞아요. 심지어 막 우리 역경하는데 여기서 막 카운터 정글 당하고 있는데 그거 안 봐주는 미드라이너도 있거든요. 진짜 미워요. 막 미드 와서 쌍방포 배달해주는 리신도 있는데 볼게요. 그런 리신은 잘 못 봐서 저는. 저도 한 번 본 적 있었어. 아. 자 바텀에서 이제 킬 냈죠. 네. 좋습니다. 이블린이 오히려 좀 이득을 가져가고 리신이 초반에 딱히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심지어 도란검 시작이었는데 이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블린에 비해서 한 발 늦는 듯한 느낌. 유효갱킹이 없어요. 전멸 빼는 정도? 그쵸. 사실 그건 유효하다고 할 수 이득은 맞지만 유효한 갱킹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블린 옆구리기 기다리고 있고요. 조금만 더 이제 오면 되는데 아니요 이건 못 잡죠.
문동박치기가 있어서 그래갔으면 사실 생존이 너무 편한 금챔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펙 자체가 좀 탱키한 편이기도 하고 CS를 너무 잘 먹어서. 네. CS를 진짜 이렇게 꼬박꼬박 너무 잘 챙겨가네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아 이게 평타로 먹기 진짜 힘든데 이거 하나 놓치네. 네. 약간 근데 리시 예. 아 놓치게 하려고. 예 단순히 이거 CS 놓치게 하려고. 와 근데 결국엔 그라우스 잘 먹었어요. 어 유블린 좋은데요? 너무 좋다. 아 블라디비는 어차피 이렇게 CS 밀리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깨알같이 이득 가져가면 캐넬만 속 터지거든요? 그쵸. 내가 이기고 있는데 킬을 못 내. 막 더 조급해지고. 리신이 아 여기 옆구리에서 노려서 약간 위쪽에 노리는 거거든요? 침착하네요 정말. 아 수도폭발 던졌어야 되는데 그라가스 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급하게. 예. 좋습니다. 진짜 침착하다. 와 딱 리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딱. 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지금 뭐 초급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뭐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가장 그 중요한 덕목은 죽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지 않는다. 먹고요 블루. 네 실수나가 몇 개 있긴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손이었고요. 빠르게 가서 먹는 게 낫다 생각을 한 거죠. 갔다 빨리 오는 게 라인 이렇게 되니까요. 상대가 블루 타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밀어주는 CS 손상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빨리 밀고 어쨌든 자기는 로밍이나 뭐 다른 선택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와즈가 여기 있는 게 좀 치명적이긴 합니다. 여기서 리신이 한 건 처음으로 일단 용의 분도가 있거든요. 근데 피용동에도 있어서 날카로운 소용돌이는 쿨이 아직 안 왔죠. 피용동이 빼기는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무조건 빠질 수밖에. 발차기 먼저 썼어요. 무조건 빠지거든요 처음에. 아 근데 요거는 아 근데 용의 분노를 피하는 게 좀 큰다. 큰데? 잡히긴나 잡히네. 네 잡혔어요. 네 무조건 잡히는데 킬을 캐는 안 주고. 네 본인이 급하니까. 급하죠. 먹고 살아야죠. 이블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쵸. 마침 말하는 순간 이블린 왔지만 약간 늦었죠. 그렇습니다. 와 안 늦었. 스톱 걸었어. 와 이건 좋았네요. 이 센스 네. 좋았네요. 대신 도와주려다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누가 답답해지냐면 그라가스가 답답해져요. 같이 크면. 그쵸. 원래 그라가스라는 챔피언 자체는 라인전도 라인전인데 로밍도 굉장히 좋은 챔프이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해지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푸시당하고 CS 못 먹게. 놓치진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3경기 연속 그라가스 만나고 있는데 대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살일 땐 살이고. 답에서 아, 네 이블린이 잡혔네요. 네, 캐넨에게 캐넨 킬을 줬네요. 아, 좀 무리하게 노리다가 역시 최고의 CC기는 라이피라더니 그 다이브하다 준 것 같네요. 자, 바텀은 견제 좋고요. CS 차이 많이 납니다. 15개. 오, 템을 탐욕의 검이 먼저 왔어요. 빠르게 템을 먼저 뽑기 위해서. 아, 미드 킬 났어. 아이고 리신이 왔네요. 리신이 왔어. 음파를 맞았네. 아 전동 폭발을 했지. 이거 좋았는데 이거 못 잡. 아 이거 못 잡았네. 너무 아깝다. 아 깨알같이 스킬 다 넣는데 잡! 잡았네. 와 그 와중에 이거 정말 잘하다. 방금 W 센스 보셨어요? 내가 죽을 위치에 W 썼어요. 그니까 와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리신이 여기서 까딱 스킬 잘못 넣었으면 더블킬이었던 거예요. 그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순간 반응 속도, 판단, 모든 게 아 진짜 대단하네요. 너무 좋네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미드에 온 적 없죠? 그렇죠. 물론 킬각이 나오지 않는 것도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라가스기 때문에. 근데 리신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어쨌든 일방적인 손해는 아니었고 방금도 서로 주고받고 그 결국은 두 명이서 들어왔는데 네. 한 명을 잡아냈고 본인의 전멸은 다 빠졌습니다만 상대편도 빠졌거든요. 그렇죠. 전멸 두 개를 뽑아냈어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옥저버는 제가 지금 직접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대신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재빠르게 네네. 돌려서 보니까요. 장인 그 플레이 최대한 놓치지 않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로 뭐 죽을 죄 지은 건 아닌데 너무 누나가 그러시니까 내가 뭐 죽을 죄 지은 것 같네. 죽음을 사죄하라고. 장인 위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쵸. 더티파밍까지 하고 이제 슬슬 들기만 합니다. 악마의 마법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블린 템 잘 나왔네요. 이블린도 네, 이블린 템 잘 나왔어요. 이거는 큐를 기다렸다가 딱 색 쌌는데 좀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리신 한 번 더 탑 누립니다. 이블린 바텀. 아, 바텀을 리신이 한번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진짜. 가는 건 약간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힘드네요. 네. 바텀 구두 자체가 집으로 들어가고요. 탑은 지금 끌어당기죠? 아, 각이 안 나와, 이거. 애매하죠. 총이 나와서 이거 흡혈로 잘 살아갈 것 같은데요? 블라디미르가 어쨌든 피해 운동이 있기 때문에. 파란 팀 풀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텀은 밀렸죠? 밀렸는데. 아이고, 각이. 이거 보죠. 그... 바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아니. 아, 잡히네요. 근데 걔는. 아, 살았다. 걔네는 살고. 바텀에서는 자이라가 그 사이에 이블린이 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래곤까지 가는 판단. 그러면서 10레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가스가 루닝을 못해요. 네. 라인을 너무 밀고 다른 데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닝을 못 따라갈 때는 라인을 빨리빨리 클리어하는 게 네. 좋은 파이법이라고도 하니까요. 그만큼 베이가가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라가스를 잘 마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인내심의 싸움이네요. 그러면서 랩 블루. 블루가 조금씩 빨라 이번엔 들어가서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못 누리죠. 네. 바텀 주도권 완전 뺏겨서 드래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글로벌고 3천 골드까지 벌어집니다. 확실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루밍이 특화된 그라가스 이거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네. 라인전도 물론 그라가스가 굉장히 잘 하고는 있는 게 맞는데 네. 좀 아쉽죠? 아, 이런데 CS 버리고 아직까지는 역시 약해요. 베이가 정말 템이 나와야 스택을 정말 꼬박꼬박 너무 잘 썼거든요. 죽은 꽃 소나기가 제가 보기엔 딱 그 분기점인 것 같아요. 네. 죽은 꽃 소나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쵸. 그때까지는 얼마나 잘 버티면서 성장해 주느냐. 지금처럼 무난하게 성장만 해주면 네. 나쁘지 않죠. 그쵸. 아, 이런 깨가 꼬박꼬박 이렇게 피 깎아주는 게 참. 그렇죠. 사건의 지평선을 오히려 후마. 네. 후마로 Q. 사악한 일격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주고 있죠. 네. 피하고. 야, 들기가 좋았네요. 네. 이거 들기가 너무 좋았네요. 바텀이 리신 갑니다. 아, 여기는 잔나가 전멸. 오히려! 아, 이렇게 하지만 자일한테 죽겠죠? 자일한테 죽고요. 이쪽은 다시 볼까요, 장면? 아쉽게 된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 점화가 몇 티 남았나? 계속 좀 딜교하는 시도했거든요, 꾸준히? 네. 아, 앞으로 갔네, 여기서. 아, 살짝. 점화가 살 것 같은데. 야, 이거 빠지네요. 아, 블루 리필되네요. 보니까 이분이 이 악마의 마법사가 나온 이후부터 살짝 딜교환을 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세 경기 모두. 아...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는 무조건 그 스틱 쌌는데만 몸 사리면서 그렇죠. 하다가 딱 이 템이 나오는 순간 네 이러면서 블루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그대로 리필되는 거죠. 아 이런 CS 또 벌어지고요. 아 또 나 그러면서 또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아까 잡았는데 헤르메스 신발 갔어요. 이게 뭔데 보통 가장 좋긴 한 게 이게 한 3 정도 쌓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 레버업 하지 않으면은 헤르메스 이걸로 그냥 금방 풀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맞게 돼요. 그렇죠. 네. 보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한 방에 미드까지 밀어버렸습니다. 아 이렇게 잘 맞추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네요. 아 너무 침착해 정말. 여기 방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지만 이거 좀 위험한데요. 궁극기 때 살았죠. 정확한 딜 계산. 박수사. 케이트는 믿고 싸워줬고요. 네. 힌트 걸어주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이거 이렇게
정말 무슨 파게팅처럼 침착합니다. 잠깐 멈춰서 정확하게 딱 거기에 걸리게 자꾸 써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입어? 안 보여? 이거 안 보여? 입을 이상하게 잤나요? 눈을 분노했나요? 잠 일단 방어 속도 속도는 나쁘지 않고요. 이석이